엔데믹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 4년 만에 축제들이 재개되면서 주류업계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뤄온 소비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축제를 후원하고 또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각종 현장 마케팅을 벌이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 야구장.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맥주잔을 시원하게 부딪힙니다. 엄마 아빠와 온 아이들은 갓 튀긴 치킨을 맛보면서 활짝 웃습니다. 엔데믹 이후 첫 여름, 4년 만에 노 마스크로 열린 대구의 대표 축제, 치맥 페스티벌엔 궂은 날씨 속에도 수만 명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그래도 제대로 된 축제가 이 치맥 페스티벌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와서 즐기고 맥주 한잔 먹고 치킨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도 찾으면서 글로벌 지역 축제로 거듭난 모습이었습니다. I'm very excited and happy to be here. This place also looks amazing and I hope we will have a great time here. 주류업계가 올여름 치열한 대면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는 치맥 페스티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대형 부스를 비롯해 맥주 로봇과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을 겨냥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해 맥주 시장 1위 굳히기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축제 첫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치맥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달 월드 DJ 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에 후원사로도 참여했고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은 팝업 스토어와 오프라인 클래스 등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을 열어 피날레로는 서울랜드에서 대형 야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벗고 정말 진정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이었는데요. 카스도 올여름 다양한 저점에서 소비자들과 좀 더 친근하고 진정성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페스티벌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경제 활성을 물론 진정성 있는 여러 접점에서 소비자들과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도 각종 지역 축제를 후원하면서 추격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전주의 가맥축제와 광주의 비어페스트, 강원도의 별빛 음악 맥주축제 등에 참여했고 내일까지 열리는 송도 맥주축제에도 참여합니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마케팅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건 엔데믹 이후에 맥주시장이 다시 유흥시장 중심으로 돌아감에 따라 소비자 접점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맥주 성수기인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제조사별 순위에서 오비맥주가 5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상황. 오비맥주는 대표 주류인 카스를 앞세우고 한맥의 모델을 수지로 변경해 손석구의 켈리와 경쟁 구도를 만들며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선 상황.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켈리 연합으로 오비맥주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출시한 테라의 누적 판매량은 40억 병을 넘어섰고 올해 4월에 나온 켈리는 손석구 효과에 99일 만에 1억 병이 팔리면서 초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격화하고 있는 주류업계의 경쟁 덕에 소비자들은 엔데믹 이후 첫 여름을 즐겁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델리TV 문다입니다.